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능 중에 이 프리즈라는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즈라는 기능이 어떤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다가 어떤 원하는 부분에서 이 프리즈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지면서 가운데 부분이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게 재생을 하다가 프리즈된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상이 재생되는 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은 대부분 아마 스포츠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프리즈 기능에서 편집 효과로 가셔서 동영상 효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 돋보기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란 기능을 여기 프리즈 된 부분에 적용을 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부분을 확대를 할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세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 재생되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 여기에서 이제 뭐 그걸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뭐 야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상이 재생되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 프리즈된 부분은 이미지인데 요거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여진 시간을 이렇게 길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보여지는 이미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프리즈 기능을 좀 다르게 사용하면은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그모 시트콤의 엔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멈추고 여기서 이제 프리즈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프리즈가 되죠? 중간은 이미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영상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뒷부분에 이 영상 부분을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영상이 재생되다가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필터 같은 걸 효과해서 흑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흑백이 되죠. 자, 모 시트콤의 뭐 엔딩처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그 카페 로고랑 뭐 음악까지 삽입을 하시면은 이제 시트콤의 엔딩처럼 되는 것입니다. 프리즈 기능을 좀 다르게 이용을 해서 조금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프리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